시편 30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어서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 나의 헬퍼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시편 기자의 간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행하는, 내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크리스찬,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삶에, 크리스찬의 성도의 삶의 기도는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라는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는 내 행하는 일에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정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데 힘을 쏟고자 하오니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것을 뒤로하고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제 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고 그 죄를 극복하여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얻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